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감기 때문에 저번 주에 녹음도 못하고 업데이트도 못했는데요. 특히 뭐 몸살이나 다른 감기면은 그래도 녹음을 할수 있겠는데,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하필. 지금도 사실 완벽하게 난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 무섭네요. 저희 청취자 선사추님도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계신다고 제 블로그 쪽에 써주셨는데, 청취자분들 감기 낫길 바라고 또 걸리지 않게 예방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에 이제 11월 영화 페이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보신 영화들 혹은 뭐그 이전에 보신 영화들이라도 생각나실 때 오셔서 댓글로 감상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단순하게 제목만 써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서로 뭐 교감하고 이런 게더 중요하니까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헤이즈님, 그다음에 연두님, 해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배경음악이 없죠? 조금 예민한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배경음악이 없는 이유는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가 배경음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심한 영화입니다. 비대중적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영화가 바로 그래요. 사랑에 빠진 것처럼 10월 17일 날 개봉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진작에 봤는데, 이걸 어떻게 녹음해야 될까?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뭐 부담 없이 저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 또그 영진공, 딴지 영진공의 팟캐스트를 소개하면서, 딴지 영진공 같은 경우는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아우, 저희 방송인데 그런 깊이는 없잖아요,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방송도 그런 깊이 없이 그냥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신의 수다입니다. 현재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화 2,000명밖에 들지 못했고, 전국의 스크린 수가 10개 혹은 10개가 안 되는 그런 숫자를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이 녹음분이 업데이트 될 쯤에는 극장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해보고요. 가을에는 좀 맞는 영화 같아서, 일단 제목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좋잖아요. 영어 제목은, 그 원제죠? 원제목은 Like Someone in Love입니다. 배경음악은 안 나오는데, 그 영화상에서 음악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노래가 나오는데, 먼저 영화 소개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네티즌의 평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배경음악도 없이, 대사도 없이 흘러가는 풍광 장면과 정적인 대화 장면으로 생각할 틈을 많이 주는 느슨한 영화입니다. 이것을 저는 비대중적인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꽉 짜인 스토리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감상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신의 수다 MC라는 작자는 이 영화를 선택했는가? 그거를 한번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이란의 거장이라고 하네요. 언제나처럼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포스터가 굉장히 매혹적으로 나왔어요. 여자 주인공이 일본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우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감독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감독은 그 즉흥성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뭐 대본도 완벽히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아마추어 배우들을 주로 기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감독님 계시잖아요. 홍상수 감독님. 홍상수 감독님, 그 아침에 일어나서 대본을 쓰신다고 하죠, 요즘에는. 재밌는 거는 이 감독과 함께 이 영화에 참여했던 남자 배우가
지금 홍상수 감독님하고 촬영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카세료라는 일본 톱스타라고 하네요. 하여튼 말이죠. 이 감독이 얼마나 유명한가. 수상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체리향기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그다음에 99년에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대상 이렇게 받으셨고, 그 밖에도 유명한 영화들은 2002년도에 만들었던 10, 2010년도에 사랑을 카피하다 라는 영화인데, 이 2010년도에 나왔던 사랑을 카피하다 이 영화는 처음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이탈리아에서 줄리엣 비노시라는 여자 배우와 찍었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타카나시 린이라는 여자 배우인데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받겠죠.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 왔으니까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러 왔겠죠.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인가 하여튼 지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그 오디션 했던 결과를 백지화시키고 다시 조금 생소한 그런 날것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았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타카나시 린 이 여배우는 여동생 같은 느낌입니다. 청순하게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무슨 고급 바에 소속이 돼서 성매매를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센 단어가 나오네요. 성매매를 하고 뭐 그런 역할인데 마스크 자체가 청순하고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의 배우를 썼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대학 교수 혹은 뭐 강사직을 이제 정년 은퇴하신 것 같고 책을 쓰시면서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오쿠노 타다시라는 분이 하셨는데 1928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몇 살입니까? 86세? 대단합니다. 텔레비전하고 연극에선 주로 나오신 분이라고 하네요. 이분 연기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일상 속에 정말 디테일하게 연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할아버지의 연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남자 주인공, 앞서 말씀드렸던 여자 주인공인 남자친구 역으로 나옵니다. 카세료 씨가 나옵니다.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정은채 씨와 함께 찍었죠. 제가 이분을 2007년도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홈페이지에 리뷰까지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영화는 재미없는 법정 드라마 뭐 그러한 영화인데 시사하는 바가 꽤 컸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라는 영화에서는 가라데 3단의 아주 운동을 잘하는 그런 남자친구로 나오고 스스로는 애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이기적인 이 사랑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어린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굉장히 뜨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뜬금없이 대사들이 쭉 나와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는 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변명을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그 남자친구의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얘 또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또라이인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뭐 극적인 연출 이런 게 없지만 계속해서 그런 스토리상의 반전이 일어나요. 남자친구가 또라이라서 이 여자 주인공이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거기는 고급 바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손님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아니면 손님이 부르면 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런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청순하고 여동생 느낌으로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수다만 떠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콜을 받고 나가더라고요.
경고, 경고,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뭐 스토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하다가 여자 주인공이 호출을 받습니다. 근데 내일 대학교 시험이고 또 시골에서 고향에서 할머니가 올라와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점장이 정말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이분은 네가 꼭 가야 된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게 되죠. 그 나가는 길에 할머니가 무슨 일본의 그 역 같은데 역의 동상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근처로 온 택시를 가게 됩니다. 로타리인가 봐요.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가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정말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국 영화 은교라는 영화에서 박해일이 연기한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청춘이에요. 정말 늙은 나이든 배우가 했으니까. 그럼 이때부터 또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 이 할아버지 이 변태 같은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이 여자 주인공의 고향을 알아내서 그 점장한테 물어봐서 그 고향의 특산물로 음식까지 마련하고 식탁에는 향초까지 피우고 와인도 준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영화가 심지어 여자 주인공이 먼저 옷을 벗고 자요. 침대에서 피곤하니까 바에서 호출을 받아서 나갔으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배드신이라던가 막 이러한 예? 나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이 할아버지 소파에서 잠을 자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여자 주인공의 대학교까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줍니다. 또 하필 그 대학교가 이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그런 학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 남자친구가 카세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말을 겁니다. 누구시냐고 왜 같이 내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그 오해와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 관객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좀 탄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보고 온 여자 주인공은 기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콜을 받아서 나갔던 할아버지하고 남자친구하고 같은 차에 앉아있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엄청 피곤했던 거 봐요. 뭐 소파에서 잠을 주무셨으니까 못 잤겠죠. 차에서 이제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잠시 정차를 차잖아요.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려요 거기서. 이런 장면들이 그리고 카세류하고 그 대학교 앞에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떤 뭐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저는 가식적이라거나 허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맨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맨션 1층 입구에 둔 채로 약을 사러 또 급하게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여자 주인공한테 그 앞집에 있는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원래 이 할아버지가 내가 말을 걸어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보는 척 많지 하고서는 그냥 가는데 오늘은 아까 보니까 내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줬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손녀 같은데 엄마랑 같이 안 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할아버지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이 왜 들어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앞집에 사는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하고 이 여자 주인공하고 꼭두새벽에 같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손녀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본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좋게 해석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의미들을 좋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할아버지하고 여자 주인공은 성매매를 한 그런 사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매매를 한 거잖아요. 여자는 고급바에 소속되어 있고 호출을 받아서 나간 거고 어쨌든 할아버지는 호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영화상에는. 그런 정말 나쁜 그런 짓을 했고
정력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해서 정말로 이 할아버지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사랑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감독이 이 씬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약을 사고 와서 여자 주인공하고 집으로 4층까지 이제 올라가서 사온 약을 여자 주인공한테 입술에 이렇게 발라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것을 싫다고 하는 모습이 이것이 어떤 남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할아버지와 손주 같은 그런 모습을 비춰줘서 그것도 좀 재미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폰 벨이 울리는 거죠. 화면을 켰죠. 그랬더니 이제 카세료가 온 겁니다. 이 집에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 열으라고 막 올라오고 막 문 부수고 차 부수고 뭐 돌 같은 거를 이제 창문에 던져가지고 창문이 깨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어떤 분들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 할아버지 가식 떨지 말고 정력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정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뭐 낭만스럽게 가식을 떨고 있냐, 정신 차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그렇게 이제 보는 평론가도 계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일순간에 정력을 불태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결말 씬은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장면을 뭐 굳이 해석해도 되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 사태가, 이 사건이 점점 소용돌이 치고 빠른 어떤 그런 사건 진행으로 흘러가겠다, 강한 임팩트를 딱 주면서 끝나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지루하게 아주 배경음악도 없이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이죠, 이 영화를 굉장히 따뜻하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해와 비밀이 서로 막 깨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왠지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쫄은 맛이 있더라고요. 조마조마한 맛. 여러분들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이 할아버지 연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할아버지가 돈 주고 여자 하나 사는 그런 변태 같은 그런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서 어린 여자 주인공한테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어떻게 여자를 알게 됐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을 이 할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보여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할아버지가 정말 연기의 그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그 처음에 그 대학교 앞에서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 카세리오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 책 원고에 오탈자가 나와가지고 빨리 지금 출판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자 주인공의 구조 요청에 한 걸음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 할아버지들의 그 특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들의, 이분이 정말 할아버지니까 그렇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좀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보글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비밀과 거짓, 상처와 욕망 사이로 사랑의 주변을 맴도는 세 남녀의 이야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욕망 사이로 뭐 어쩌고 좀 이런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위대한 개츠비라고 올 상반기인가요? 그때 나왔던 영화가 있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그 영화인데 거기서 디카프리오가 그 여자 주인공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디카프리오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 녹음을 하려고 제가 방송은 좀 이렇게 지루하게 하지만 그래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봤죠. 많은 평론가들이, 전문적인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막 가식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더라고요. 홍상수 감독은 정말 제대로 그런 남성들의 가식을 보여주잖아요. 허위적인 모습들. 어떻게 하면 여자하고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그냥 말빨로 여자를 막 설득시키고 막 잘난 체하고 뭐 찌질한 모습들 막 보이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할아버지 모습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고요. 뭐 나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 가식 돌고 앉아있다. 잠자리 가지려고 참 고생한다.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성매매를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점점 갈수록 저의 강신의 수다 그런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제 감상들이 비주류로 점점 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취율이 별로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하고도 상당히 다른 그런 감상으로 녹음을 했잖아요. 딴지 영진공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감상을 했더라고요. 거기 지금 댓글란 장난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점잖구나. 하여튼 그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과연 제가 해석한 게 맞는가,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 영화를 봐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은 영화 어떻게 보실지 정말 궁금한데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 이 영화가 다운로드 시장으로 나왔을 때 보시게 된다면 그때 보시게 된다면 저희 영화 페이지 쪽으로 감상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영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 주인공 카세료 씨가 홍상수 영화에 얼마 전에 출연해서 촬영을 마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세료 씨가 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관이 독특한 그런 분 같더라고요. 이번 인터뷰를 봤는데 이번에 홍상수 감독하고 찍었잖아요. 자기 인생 중에서 이번에 홍상수 감독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게 가장 좋았다. 이런 식의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란의 거장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이 감독과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배우들의 그런 날것의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홍상수 감독은 그냥 내버려 둔다.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뭘 연기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후자 쪽이 홍상수 감독 스타일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화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 영화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 영화 녹음을 하지 않고 원래는 밀양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제가 녹음하겠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밀양 이 걸작을 제가 이번에 정자세로 몇 년 만에 다시 봤잖아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더라고요. 밀양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이거 엄두가 안 나가지고 하여튼 뭐 이번 가을이 얼마 길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영화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겨울 때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둔 영화가 있긴 한데 최신 개봉작들도 좋은 영화들 나오면 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있으니까요. 많이 팔로잉해주셔서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영화 페이지 11월달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신 영화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제목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근데 원래 제목은 Like Someone in Love 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그냥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처럼 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딱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그런 그린 영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녹음하면서까지 고민이 되네요.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 다 뭐 가식, 허위, 뭐 욕망, 뭐 정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 강신의 수다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